경기도가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PC방과 노래방, 클럽 형태의 3개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3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바랍니다. 경기도가 내린 행정명령의 내용은 7가지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학교가 개학하는 내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 다음 주초 그러니까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적폐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적폐 영업을 금지합니다. 첫째는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종사자는 1일 2회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어기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어제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